4, 5, 김효민, 이정후. 자, 수상우 선수 잠깐 세트로 인정을 해주시고요. 김규민 선수 가운데, 김정훈 선수 끝에. 자, 인터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고용단장님께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상우 선수에 대한 시상입니다. 시상이 될 때도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이어서 김규민. 그리고 이정후. 시상해주신 고용단장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팬 여러분이 오래 기다렸고요. 조성 선수도 올라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조성 선수 팬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라운드 동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지게 얘기하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팬들 앞에 서셨는데 기분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썩 그렇게 좋은 두 분의 형이 아니었어서. 잘 들렸어요. 조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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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선발로 치르는 시즌인데 선발 3경기 이제 출전을 하셨습니다. 선발로서의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팬 여러분께 먼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프지 않고 로테이션 안 거르고 시즌 치르는 게 제일 목표고요. 뭐 다른 목표는 아직 안 정해놨어요. 그래, 부상 없이 올 시즌 멋진 모습으로 시즌 치를 수 있도록 조상우 선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상우 선수에게 꼬마 친구가 또 이렇게 조상우 선수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조상우 선수에게 소원을, 어린이날이니까 소원을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옷에다가, 유니폼에다가 사인 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박수! 자, 먼저 특히 사인볼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엿다가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수은 선수 인터뷰. 자, 조상우 선수 이름이 보이게. 어디다 받고 싶어요? 정확하게 위치. 어린이날이니까 받고 싶은 데다 받아요. 어디? 아, 옆구리에. 괜찮겠어? 안 간지럽겠어? 잡아드릴게요. 자, 조상우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어린이 친구에게 사인이 완성이 돼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쪽에, 네, 서주세요. 옆쪽에 서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규민! 네, 많이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네,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요? 네, 승리 소감. 수은 선수가 된 소감. 자, 근데 지금 우리 김규민 선수가 굉장히 옆에서 봤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혹시 잠깐의 포토타임을 위해서 모자를 살짝만 들어줄 수 있나요? 살짝만. 네, 모자 살짝만. 자, 아, 이럴 때 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제 좀 가라앉았으니까, 네,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감에 할 게 없으면 모자를 살짝만 들었다가. 네, 농담이고. 사실 우리 퓨처 시리즈에서부터 좋은 성적을 이뤄서 우리 1군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올 시즌 목표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다치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홈에서 6연전 중에 4연전이 지났고 이제 2연전이 남아있습니다. 그 2연전에 임하는 각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출장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김규민 선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꼬마 친구가, 네, 김규민 선수한테 잘 보이려고 입술에 뭘 발랐어요. 자, 김규민 선수 손을 잡아주세요. 네, 손 좀 잡아주시고요. 네, 김규민 선수 눈 바라보고. 네, 많이 높지? 네, 숙여주셔도 돼요. 네. 자, 김규민 선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죠?
넥센 화이팅! 네, 한번 안아주세요. 네, 한번 안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꼬마 친구에게도 심피 사인, 일로 와! 끝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시킨 것만 다 하니? 이쪽으로 와서 침필 사인볼 받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멋진 수비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정후! 네. 이정후 선수, 아직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후입니다. 그래, 올 시즌 수비 선수 두 번째 올라오시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올라올 때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유, 그때처럼 똑같이 떨려요. 떨려요? 이럴 때 좀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익수로 출전하셔서 좋은 수비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7회죠. 약간의 타구를 놓쳤지만, 1회 견제에서, 1회 송구를 해서 아웃을 시켰어요. 그때 기분 솔직히 어떠셨나요? 솔직히 잡으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좀 부끄러웠는데 아웃은 아웃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다고 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우리 이정우 선수, 우리 꼬마 친구가 또 이정우 선수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정우 선수를 바라보고, 네, 손을 맞잡을래요? 네. 그래요. 네. 아, 요거 거기다 놓지 마, 그지? 아. 자, 이정우 눈을 바라보고 이정우 선수에게 소원. 유니폼에도 사인 받고 싶고, 오늘 좋은 수비도 보는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수비, 좋은 타구 좀 많이 보여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이거. 네, 아, 고맙습니다. 또 이정우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정우 선수 먼저 유니폼에 침필 사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침필 사인을 어디에 받고 싶어요? 유니폼 어디에? 어디? 이름 바로 아래요. 아, 이정우 선수 이름 바로 아래? 알겠어요. 굉장히 좁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 침필 사인을 받으시고요. 이름 바로 아래 여기 받고 싶다는데? 네, 여기 해주시고 여기도 해주세요. 어차피 이정우 선수 유니폼이니까 여기 사이에. 이정 후!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선수단 인사드리고 내려갈 때 내일 경기, 내일 모레 경기까지 홈에서 팬 여러분께 승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단 촬영 인사! 고맙습니다. 자리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 여러분, 우리 넥센 헤로즈는 오늘 승리했고 내일 모레